온전하면서 거리가 먼데, 이런 온전함을 거의 예수님 레벨까지 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근본 동등 하나,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 정도 뿐,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인민군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기를 관통당하고 여기로 관통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동인이 동섭이 두 아들, 그 동인이 참 얼굴 잘생겼더라고요. 참 대장부같이 생기고, 그래서 그 손인실, 그 막내딸한테, 어? 우리 동인이 동섭이를 죽인 말이야. 그 애를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가서 그 장교에게 부탁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래알을 심는 적이었대. 같이 밥을 같이 먹는데. 먹는데. 그래가지고 모래알을 나중에 심었다. 그분이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상주 노릇을 하고, 그래도 목숨은 구했지만, 평생 겸손하게 자기의 목숨을 그 대속받은 그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그래서 인실이하고 자기 오빠를 죽인 그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오빠를 죽인 그 수양 오빠하고 평생 오누이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오빠를 죽인 그분이 아들이,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더라고, 처음에는 보니까. 근데 이, 그 얘기도 안 했대. 나중에 얘기했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죄의식에 빠져 부유세대 평생을 살았겠어,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걸 보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쓸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고, 그 마음의 핵심이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없이 낮아지기만 했냐는 거야, 예수님이. 7절을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는 로고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 예수님도 있었다는 게 동등되니까. 삼위일체니까. 분리되지 않고 완벽하게 존재하는 삼위 위격을 가지신, 삼위의 쓰리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는 삼위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절대로 분리되지 않지만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개체로서 존재하는. 이곳에 걸린 사람이 바로 이 이맘에, 여기 이슬람 이 사원의 이맘입니다. 나 신대원 나왔어요. 그런데 나 삼위일체가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가 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고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모하메드는 자기 스스로 그랬어. 나는 예수만큼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미워했어?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 그 모하메드의 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모하메드가 어디를 전도하러 갔어, 포교하러. 근데 그 마을에 어떤 그 유대인인가 한 사람이, 모하메드가, 야, 너는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했는데, 예수는 수많은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켰는데, 너는 무슨 기적을 일으켰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킨 적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시험해 보려고 죽은 시체를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모하메드 앞에다가 던져놓고, 야, 너 살려봐. 그런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라면. 야, 그 아랍 사람들 무섭단 말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돌파를 시켜. 그냥 확 찌르는 거야. 그런데 모하메드가 하나 잘하는 게 있더라고. 형제네 보니까 뭘 잘하냐면, 말을 잘해, 말을 기가 막힌 말로 그 도전을 이겨가더라고요. 네. 아, 나가 이제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갖진 않았어. 그렇지만 알라께서 나한테 이것을, 이 사람을 살릴까 안 살릴까 힘을 주는 건 알라인데, 알라가 지금 힘을 주면 고칠 수 있는 거, 힘을 안 주면 못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면피를 빠져나가네, 기가 막히게. 그래서요, 무슬림 사람들을 잘 들어보면요, 상황 논리에 뛰어나요. 뭐라고 탁 얘기하면요, 아, 그건 무슬림이 아니야. IS는 뭐야? 그러면 IS는 무슬림이 아니야. IS가 왜 무슬림이 아니야?
정통이지. 정통 무슬림이지 그게. 그리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 걔는 시아파야? 걔는 순위파야?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 있는 사람이 다 녹아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놀림을 당해. 왜냐하면 저는 그 하디드하고 그 다음에 꾸란하고 그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이슬람 책을 한 20권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난 이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이 영악스러움에 나는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이밀어야 되더라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하나님이. 그래서 지저스 이즈 갓이야. 우린 그걸 믿어. 이사 알마시 알라. 이사 알마시 알라. 그 말만 해요. 매일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싸움이 붙어. 논쟁이 붙더라고. 근데 그 말 딱 하래. 이사 알마시 알라. 그러면 이사는 알아. 왜? 모하메드도 인정했어. 이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마리아로부터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야 그래버린다니까. 근데 이사 알마시 이사 선지자 예수님 선지자 갓 알라야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고 대적을 못하던지 거기서 그냥 아랍 사람들 이 무슬림 전도는요 도하님은 뭐예요. 아주 이게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하였지 겸손해져 자기